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분수 곱하기 자연수를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대분수와 자연수를 곱할 때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꿨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자, 두 번째는 대분수를 자연수 더하기 진분수로 바꾸는 거예요. 자연수 더하기 진분수. 이렇게 바꿔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분수는 꼭 바꿔 계산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지난 시간에 예를 들었던 2와 3분의 1 곱하기 9 다시 한번 볼게요. 2와 3분의 1에다가 9를 곱하는데, 자, 어떻게 바꾼다고 했죠? 자연수 더하기 진분수. 지금 대분수는 2와 3분의 1이라는 거는요, 2 더하기 3분의 1과 같아요. 2하고 3분의 1을 더하기를 빼고 둘이 그냥 붙여놓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2와 3분의 1은 2 더하기 3분의 1입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9를 곱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지금 괄호 안에 2하고 3분의 1이 더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9를 2에다 한번 곱해주고 9를 3분의 1에다가도 한번 곱해줘서 따로따로 곱해준 다음에 더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2와 9를 곱하면 18이 되고요. 자, 3분의 1하고 3을 곱하면 약분이 돼서 지금 3만 남겠죠. 그래서 플러스 3. 그래서 답은 21이 됩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2와 3분의 1을 가분수로 고쳐서 계산했을 때도 21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번 시간 동영상 안본 친구가 있을 테니까 한번 가분수로 고쳐서 한번 계산을 해본 걸 다시 보여줄게요. 자, 가분수로 고치게 되면은 3분의 7 곱하기 9였고요. 그래서 약분을 하게 되면 3, 7에 21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쳐서 계산하게 돼도 21. 대분수를 자연수 더하기 진분수로 바꿔서 계산해도 21. 값이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대분수 곱할 자연수 뭘 조심해야 된다고 했죠? 바꾸지 않고 약분하게 되면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대분수를 가분수나 혹은 지금 오늘 한 것처럼 자연수 더하기 진분수로 바꾸지 않고 계산하면 절대 안 돼요. 저번 시간에 잘못된 예를 보여줬죠. 위에서 계산한 2와 3분의 1 곱하기 9에서 3하고 9를 먼저 약분하게 되면 2 곱하기 3이 돼서 6이 된다고 했는데 얘는 절대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대분수 곱하기 자연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꿔서 곱하는 방법. 대분수를 자연수 더하기 진분수로 바꿔서 곱하는 방법. 자, 반드시 조심해야 될 거. 바꾸지 않고 약분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도 잘 기억하시고요. 감사합니다.